안녕하세요. 플라잉 요가 강사 장하슬린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반은세입니다. 은세씨, 저번에 방송 보고 주변 지인들이 은세씨 처음 하는 거 맞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잘한다고. 제가 그만큼 네. 좀 잘 따라갔다는 얘기인 거겠죠? 그것도 너무 잘 따라하셔가지고. 저희가 처음 만난 것 같지 않고 이전부터 좀 알던 사이 같이 보여서 또 그런가 봐요. 또 친숙해서. 맞아,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주변에서. 그럼 이참에 우리 한번 뭐 무슨 자매, 무슨 자매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이름을 한번 붙여볼까요? 뭐가 좋을까요? 플라잉 자매 아니면 뭐 반장 자매 뭐 이렇게? 한번 붙여보자면, 반은세 씨, 슬린, 세린? 재미없다, 패스. 반장, 네. 반장이 반장. 나은 거죠. 반장 자매 뭐 이렇게 한번 해보죠. 반장. 군기 막 딱 잡혀 보이고 잘 어울려요. 이렇게 반장님. 반장. 장반장님. 그럼 저희 반장 자매 되는 건가요? 좋아요. 한번 그렇게 해보죠, 뭐. 그러면 오늘도 반장 자매 플라잉 요가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이제 기본 프론트 벨트로 몸 좀 풀었으니까요. 이제 여러 번 해먹에 감싸주고 프론트 벨트에서 드롭으로 이제 도입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아, 오늘도 드롭이 있나요? 네, 드롭은 이제 서커스에는 간간이 들어갈 건데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해먹 프론트 벨트로 도입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었는데요. 레그 온, 해먹을 밟고 올라가는 자세로 들어가 볼 거예요. 높이 해먹 잡아서, 은세 씨 해먹 많이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지 않게 발바닥 꾹 위에서 밑으로 누르면서 제자리. 그 다음에 오른다리 편하게 뒤로 꺼내서 허벅지 안쪽 깊숙이에 뒤꿈치를 두고요. 오른쪽에 있는 해먹을 두 손으로 잡아요. 몸이 자연스럽게 돌아가죠. 이 진행 방향에 맞춰서 오른 무릎 앞으로 쏙 한번 꺼내보고 다시 한번 더 앞으로 쏙 꺼내서 정면을 바라봐요. 기억나세요? 저희가 이걸 했었나요? 한번 했었어요. 여기서 코 앞으로 다리 차는 거 연습해봤는데요. 코 앞으로 차다가 상체를 옆으로 살짝 틀어서 무릎을 안에서 바깥쪽으로 걸어주시면 돼요. 스윙 딱 멈추고 기다렸다가 이제 어깨를 앞으로 꺼내실 건데요. 해먹이 조금 짧아서 불편할 수 있지만 자, 왼쪽 어깨를 앞으로 성큼 꺼내서 기다릴 거예요. 자, 흔들렸던 거는 이제 빠르게 넘어가고 마무리. 이것도 우아하지 않아요? 네, 너무 예뻐요. 무릎 골반 열어주면서 이건 준비 자세인데요. 그래서 살짝 겁먹으실 수 있어요. 자, 오른팔은 해먹의 뒤쪽, 왼팔은 해먹의 앞쪽으로 우아하게 앙오 동그라미 모양을 만들고요. 뒤꿈치를 밑으로 빼면 드롭이 돼요. 뒤꿈치를 밑으로 뺀다고요? 네, 뒤꿈치를 발끝에 포인하면서 빼면 돼요. 자, 한번 다리를 유의주시하면서 봐주세요. 하나, 둘, 셋, 드르르. 너무 재밌어 보이죠? 아니요, 저는 재미보다 지금 여기서 느낀 거, 와, 여기에 자극이 정말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허벅지 너무 시원해요. 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 해먹을 잡아서 오른 무릎을 바닥 쪽으로 으차 내려볼 거예요. 그리고 옆쪽으로 상체를 틀어서 엉덩이 들썩이며 골반의 균형을 잡아주시면 허벅지 앞쪽 근육이 지금 굉장히 스트레칭 되고 있어요. 네. 느껴지세요? 네. 편한 자세 같지만 발의 자극 느껴보면서 비둘기 자세로도 연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론트 벨트에서 만들 수 있는 비둘기 자세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방향을 틀어서 우아한 후굴 자세 만들 건데요. 앞에 있는 해먹 잡고 오른 발바닥 잘 보세요. 발바닥에 해먹이 있을 수 있게 밀어내면서 왼 다리를 꺼내셔야 돼요. 여기서 발가락이 잘 빠지거든요. 발가락 빠지지 않게 탁 고정을 시키고 측면을 바라봤다가 안녕하세요. 그래서 상체를 집어넣을 거예요. 왼팔 앞으로 꺼내서 상체 완전히 앞으로, 그리고 오른팔도 꺼내서 왼무릎 파세 측면을 바라보며 늘려볼까요? 다리가 쭉 뻗어 있어서 너무 이쁘죠? 진짜 예쁘다. 그렇죠. 이제 내려올 때는 그냥 평범하게 내려올게요. 자, 양쪽 해먹 잡고 그냥 오른발끝 쑥 내려주면 프론트 벨트랩이 완성. 선생님 뭔가 지금 상의 색깔하고 해먹 색깔하고 잘 어울리나요? 너무 잘 어울려요. 네, 내려올 때는 한쪽 해먹 잡고 발끝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쭉 봤습니다. 많이 꼬고 꼬는 동작들이 되게 많네요. 넣고 빼고 막 이런 게. 맞아요. 방향을 제가 잘 따라갈 수 있을지 약간 걱정이 되긴 하지만 네. 좀 잘 티칭해 주세요. 네, 좋아요. 저희는 반장 자매니까요. 네. 제가 잘 잡아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 같이 들어가 볼게요. 해먹 흔들리지 않게 위에서 밑으로 누르시고요. 발바닥 꾹 눌러서 높이 해먹을 잡아요. 자, 올라오실 때 복부와 허리 힘 이용해서 올라왔어요. 두 발바닥 붙여주면서 발바닥 지압 효과 느껴볼까요? 후, 복부랑 허리 코어에 딱 힘을 주고
삐뚤어진 몸을 맞춰봐요. 둘. 아직 해먹이 올라오는 건 좀 무서우시죠? 네, 그리고 많이 흔들려요, 아직도. 이제 몸에 체중을 후 실어주시면서 긴장 풀었다가 빙글빙글 돌면 더 정신이 없을 거예요. 호흡하실 때 이제 오른쪽에 있는 해먹을 잡고, 아니요, 다리 먼저 꺼내는 게 편하겠네요. 오른 다리 뒤로 꺼내서 뒤꿈치를 허벅지 앞쪽에다가 꾹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해먹 돌아갈 거예요. 왼손 오른쪽에 있는 해먹을 잡고, 자, 시선 오른쪽을 바라보면서 돌아요. 그리고 오른 다리 앞으로 꾹 꺼내서 다시 측면을 바라봐요. 오, 잘 도셨어요. 이렇게 똑같이 한 번 더 돌면 되거든요. 오른 다리 거울 방향으로 한 번 더 뿅 차서 이번엔 양쪽 해먹을 잡고 기다려요. 으악! 잘하셨어요. 이제 스윙을 살짝 멈춰보고 코앞으로 다리를 들어볼 거예요. 살짝 들어보고 차지나요? 네. 상체를 왼쪽으로 꺼내면서 오른 다리 안에서 바깥쪽으로 걸어주기. 네, 좋아요. 그리고 오른손 왼쪽에 있는 해먹을 잡아보면서 왼쪽 어깨를 앞으로 넣어볼 거예요. 왼쪽 어깨를 앞으로. 네, 왼쪽 어깨를 앞으로. 그래서 오른손으로 해먹을 잡고 있으면 좀 더 편해요. 오른손으로 해먹 잡아주면서 왼팔을 넣어. 오, 빼셨어요? 네. 잘하셨네요. 자, 지금부터는? 자, 놀라실 수 있어요. 오른팔? 건달 같지 않아요? 이거 약간 건달인데, 나 지금. 상체를 우아하게 옆으로 꺼내서 목 옆선을 늘려주고요. 사진 찍을 때 포인트. 옆선. 이건가요? 네. 자, 우아하게 오른손 왼손 맞잡아 볼까요? 상체 앞으로 많이 꺼낼수록 조금 더 안정감 있어요. 자, 이제 오른 무릎은 그대로 두고 왼 다리만 포인하면 돼요. 자, 은세 씨 먼저 떨어질까요? 같이 떨어질까요? 무서워요. 아, 제가 먼저 떨어질까요? 아니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아. 아니야, 선생님 먼저 하세요. 그래, 하나, 둘, 셋 포인하면서 밑으로 스르르. 갑니다. 하나, 가요. 네. 하나, 둘, 왼 다리만 뿅. 왼 다리만 살짝 뿅. 지금 살짝 톡. 마찰이 발 뒤꿈치를 톡. 뻑뻑해졌어요. 잠시만요. 하나, 둘. 잘하셨어요. 이제 은세 씨 왼손으로 해먹 잡고 오른손으로 오른쪽에 있는 해먹을 밀어내면서 무릎을 앞으로 꺼내봐요. 무릎을 안쪽으로, 그렇죠. 그리고 옆을 바라보면서 엉덩이 들썩. 골반의 앞뒤 간격을 편안하게 조정하시면 돼요. 그렇죠. 몸을 한번 들썩이면서 후, 허벅지랑 골반 앞쪽 자극하고요. 시원하신가요? 네, 여기 지금 엄청 당겨요. 그렇죠. 허벅지 앞쪽 굉장히 당기고 아파요. 이제 오른팔은 뒤로. 이제 왼팔은 살짝 앞으로 해서 엇갈려서 잡고, 이 자세가 완성이 됐으면 왼무릎도 한번 접어볼까요? 이게 무슨 자세였죠? 이거 있었는데? 뭐죠? 이게 비둘기였나요? 네, 맞아요. 비둘기 자세예요. 비둘기 자세 만들어주고, 자, 이제 빙그르를 한 바퀴 돌 건데요. 왼쪽에 있는 해먹을 잡아봐요. 그리고 엉덩이를 들썩이면서 왼다리를 해먹과 해먹 사이로 밀어낼 때 오른 발바닥을 바깥쪽으로 열어주면 돼요. 아니요, 아니요. 다리 먼저 가면 안 돼요. 자, 앞쪽을 바라보면서, 측면을 바라보면서 왼 다리를 해먹 사이로 쏙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요? 등이 거울을 바라보게. 이렇게요? 네, 맞아요. 등이 거울을 바라보게라. 그렇죠, 드디어 방향을 알... 그렇죠, 으악! 자, 이제 발바닥이 빠지면 안 돼요. 자, 한 번 더 들어가면 돼요. 제가 이거 풀어볼게요. 자, 프론트 벨트 제가 똑같이 만들어드렸어요. 여기서 오른 무릎을 앞으로 꺼낼 건데요. 어깨를 꺼내야겠다. 자, 왼쪽 어깨 앞으로 꺼내봐요. 그리고 오른 무릎을 안쪽으로 쏙 빼요. 어떻게 빼지? 오른쪽에 있는 해먹을 밀어내면서 오른 무릎을 밑으로 쏟아내듯이 떨어뜨려요. 그리고 다시 한번 왼쪽에 있는 해먹을 두 손으로 편하게 잡았어요. 자, 이때 발바닥을 해먹을 밀어내면서 돌리셔야 되거든요. 자, 방향은 아셨죠? 왼 다리를 거울 쪽으로 찰 때 오른 발바닥 앞으로 밀어요. 그렇죠, 그렇죠. 잘하셨어요. 자, 이제 측면 바라보면서 무릎을 펴봐요. 다른 그림인데요? 저 이렇게 하면 똑같거든요? 여기서 무릎을 사이드로 열어요.
잘하셨어요. 발바닥 거의 꺾이는 수준인데요. 제 발가락 좀. 네, 여기서 마무리 동작까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팔 앞으로 꺼내보기. 꺼내실 수 있겠어요? 왼팔 앞으로 꺼내서. 아니요, 무릎 골반이 아예 돌아가 버렸어. 전 또 네. 실패네요. 네. 일단 마무리 동작도 거의 근접하긴 했는데 내려올게요. 네. 불편해 보이셔서. 우와. 양쪽 해먹을 잡고 오른다리 그냥 풀어주면 프론트 배트 완성이에요. 내려오는 방법 한번 해볼까요? 네. 왼쪽에 있는 해먹 잡고 오른다리 해먹 사이로 쏙 내려와 주실게요. 어우, 굉장히 우아하게 내려오셨어. 내려오는 거라도 잘해야죠. 네, 이제 다리 풀어주시고. 네, 아마 프론트 배트에서 드롭하는 여파 때문에 지금 정신이 많이 없으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방향이 약간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원래 동작을 끊어서 한 동작 드롭만 하고 조금 쉬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뒤에 우아하게 늘리는 동작까지 넣어서 많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드롭은 늘 무섭지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되게 무서워하시다가 이제 떨어지고 나면 표정이 너무 밝아지셔가지고 제가 드롭을 자주 넣어야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동작 다 배워봤습니다.